우리 당의 용광 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며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조선 혁명 박물관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은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온 나라 인민들의 백억 같은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려 2017년 3월에 훌륭히 개관되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으로 안으시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박물관 개관 공사를 직접 발기하셨을 뿐 아니라 형성안과 전시방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시면서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새로 개관된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혁명이 맨 연대기별로 꾸려진 박물관 호실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전시된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학술 체계 구성을 잘하였다고 저희들에게 과분한 평가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의 용도 밑에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이 승리의 역사를 입증하는 혁명 사적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역사주의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갈 때에 대한 문제, 혁명 사적물들을 원상 그대로 연구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박물관 관리 운영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개건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 로정이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강사들이 수고도 다 헤아려 주시면서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혁명 사적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이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 당의 혁명 사적을 보위하는 혁명가들이고 우리 당의 혁명 역사를 해설선전하는 핵심들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강사들은 당 정책적 선에서 강의 내용의 중심을 틀어지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통솔적으로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 깊게 하며 이동 강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는 것을 비롯해서 혁명 전통 교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경의한 청비소동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모든 강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한 청비소동지 혁명 역사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강의 참관과 그리고 강의 합평, 강의 보여주기 이런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사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서 찾아오는 모든 참관자들을 김일성, 김종일주의 종수군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이 개건된 때로부터 이곳으로는 수백만 명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이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역사와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귀중한 사상 정신적 양식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이고 혁명 전통 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를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혁명열, 도쟁열을 백배해주는 정신적 자양분을 심어주는 혁명대학 과정안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온 나라의 혁명 전통 교양의 불바람을 안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혁명 사적지,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 열기는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울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내각안의 청년동맹 초급 일꾼들이 대송산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혁명전적지에서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르는 길에는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불변의 천리를 심장에 쪼아받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운 투사들의 녹시 살아높기는 구호문원들을 돌아보면서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여기 대송산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서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정말 매번 올 때마다 새롭게 느끼곤 합니다. 위대한 실무의 명령을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한 항일 혁명 선열들의 순간 정신을 친다면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여기 대성산 지구에서 서부대 활동을 벌이던 투사 동지들이 쓴 구원문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시로님께서 깊이 새겨주신 자주의 정신, 자력행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 투사 동지들은 그처럼 멋진 시련 속에서도 굴할 줄 몰랐으며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창조하여 이 땅의 저국 해방의 새날을 안아왔습니다. 오늘 답사를 통해서 항일 선열들이 지녔던 그 정신, 그 신념을 더욱 굳건히 계승해 나갈 결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전적지에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도 진행하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성의 정신과 불굴의 신념을 적극 따라 배워 사회주의 새 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 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조론의 결정관철회로. 올해 기어이 다수학을 일으키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해서 지금 각지 농업부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거지의 첫 번째 거지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의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변모판 씨 뿌리기에서부터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모든 농사일을 알씀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재송 이상 기후현상에 대처해서 모든 육농공정들을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앞당길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지금 씨 뿌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해째 씨 뿌리기를 진행하면서 밭상태의 모를 길러서 튼튼한 모를 낸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도 모든 농장들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에서 평당 씨 뿌린 양을 잘 지키지 못하면 모의 대당 용량 면적을 보장할 수 없고 튼튼한 모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 뿌림 양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과 함께 로라 다져주기, 훅 덮어주기를 기술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날씨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데 맞게 모판 안에 찬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막 덮어주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를 진행하면서 평당 씨 뿌림 양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 것과 함께 모판에서 나올 수 있는 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처제 분무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련강을 끼고 있어서 특히 봄철에 바람 피해를 죽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군할 씨 뿌리기한 면적은 군할로 사회방풍장을 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에서 농업부문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마련한 질 좋은 수많은 구름을 봄철 용농작업으로 들끓고 있는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제20차 216 과학기술상 수여식에서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 건의 대상과제 수행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2022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확립해서 소금 생산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김일성 종합대학 실장인 후보 본사 교수 박사인 김령웅 동지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는 지하 초염수가 존재하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었고 구해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은 하나의 착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김용웅 선생님은 조선소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에도 있는 지하초염수가 우리나라에 왜 없겠는가 하면서 연구집단을 이끌고 12년 동안 탐구의 길을 걸어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음 생산이 공업화를 심화시키게 하였습니다. 정말 그 부침당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존 소음밭을 이용해서 정부당 소음 생산량을 둘 내지 다섯 배로 늘릴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이제 응당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우리 연구집단에 인류과학협상을 수여해 주었고 또 저를 2022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이제 내세워 주었습니다. 오늘의 연구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나라의 농업 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를 내놓게 하여 모든 것을 이제 다하겠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 분공장장 현옥주 동지도 2022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화력발전소들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가지고 질 좋은 보온재를 생산 도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전력증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서 216 과학기술상도 수여받았습니다. 나라의 콤보팀이 되는 의로운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가식이 없고 사심이 없는 우리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떡과 종을 함께 나누면서 단열백돌 연구도 또 학문의 지식도 쌓아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공업화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제 8차 대비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농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지금 각지 교육기관들과 농업연구단위들에서 농업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인재 육성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리고 또 농업발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착실하게 축성하는 데서 우리 대학이 맡고 있는 그 임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생산을 누리게 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을 놓고 교수 요강도를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이원 체계에서 농업 경영학, 농장 경영의 정보화, 그러면 농업 재정 회계 과목을 비롯한 34개 과목의 교수 요강도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강좌들에서는 재정회계 업무 처리 프로그램, 관계체계 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수에 교환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업 생산을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농업연구원에서는 젊고 쟁쟁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연속교육체계인 연구원 박사원에 적극 망라시켜 그들의 리런 실천적 자질을 부단히 높여주고 있는 한편 발전하는 농업 실천적 요구에 맞게 인재 양성체계를 부단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재교육체계를 확대 강화하면서 연구소별 자체 재교육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최근에 만도 여러 건의 가치 있는 농업과학기술 성과들을 실천에 도입해서 알곡 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청진군의 앞장에서 용웅 청년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할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지금 수도의 청년들 속에서 탄원 열기가 날을 따라 더 커져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의 역량 달려나갈 것을 탄원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연단과 그들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을 의의 있게 조직했습니다.
이번에 수도에 많은 대학 졸업한 학생들 속에서 삼지연 씨와 최전연 선분교, 소포지구 새 거리 건설장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보들의 적극 탄원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의 탄원에 앞서 이렇게 윤단도 조직하고 축하 공연도 진행해서 이들의 삶을 모두가 본보기로 자랑으로 삼고 그들을 불시로해서 시안의 청년 대학생들 속에서 탄원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받은 우리 금덕지구에 찾아오시어 뜨거운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사랑이 와요. 저의 온 가정이 궁궐 같은 새 집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여기 수도 평양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사랑에 천만 분의 일이라도 받아보고 싶어 저는 위대한 상님의 고향 것인 삼전의 뿌리를 내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장에 참석하시어 몸소 팔바단추를 누르시던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상을 배우면서 또 날의 날마다 전해지는 새거리 건설 소식을 접하면서 인민의 리상고리를 일떠세우는 데 저의 초군임이나마 바쳐나가겠다는 것을 이번 연단에서 굳게 결의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봄철은 대기가 건조한 것으로 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보다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 발생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악성 바이러스가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각이한 변이 바이러스들의 동시 감염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번 봄철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기침 증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완치 후 지속적인 기침은 종전의 변이 바이러스들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속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폐나 다른 장기에 피해를 주던 종전의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상기도에 가장 큰 용량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체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제일 먼저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면서 상기도가 감염되며 이로 인해 2차 감염과 기관지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물을 많이 마시며 실내 습도를 항상 적당히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침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화한 나라에서 야생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림지대에는 약 3,000마리의 야생말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지속되는 산불과 산림 개간으로 많은 야생말들이 서식지를 이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야생말들이 주민지구에 자주 내려와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수림지대에 야생말 보호구를 설립하고 서식 환경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이 야생말을 길들여서 여러 가지 용도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을 이용해서 고대 유적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무덤 안에 보관되어 있는 미이라 연구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미이라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미이라의 구체적인 자료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로 2,3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이라의 비밀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